나 혼자 해? 네. 잘, 아직 기다려. 사고 치지 마. 어떻게 할 거야? 내년에 보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우, 미안해. 안녕하십니까. 제31대 경영대 학생회장단 정후보 이가연입니다. 부부 김지영입니다. 피커밍은 사전적으로 적절한 모모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학생회가 적절한 학생회, 적합한 학생회가 되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학우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문사회관 비동이 새롭게 이제 개설된다,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드러커스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생각에서 나온 게 바로 세부 전공별 커뮤니티입니다. 세부 전공별 커뮤니티는 그 경영대학에 있는 7가지 세부 전공을 커뮤니티화 시켜서 커뮤니티 내에서 학우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그 진로에 관한 학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브레인, 블루칩, 드러커스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각 세부 전공별 담당 교수님을 배치하여 학우분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정 인원만 학파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히 재형과인 저희 경영대학에서도 산재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특정 인원만 학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학과 행사에 모든 학우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는 문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행사마다 학우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 모든 학우들이 만족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는 다채로운 미디어를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였던 포스터보다 좀 더 활발하고 생동감 있는 미디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동 인문사회관이 곧 리모델링을 할 텐데 그 학생회실 앞에 전자 게시판을 사용을 요구를 해서 좀 더 시각적인 홍보를 의미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많은 사람들의 이용수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 홍보를 의미합니다. 저는 지난 학생회 생활 동안 리모델링에 관하여 학장님, 교수님과 많은 면담을 진행하였고 거기서 굉장히 진취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토론의 결과는 저희 경영대학 약 1,500명의 학우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강의실과 부족한 휴게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비커밍 선보에서는 강의실의 형태를 그룹 스터디룸과 열람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여 강의실에 대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에 있던 B동 휴게실 이외에 B동 테라스, B동 4층 옥상 테라스를 개선하여 휴게실로 만들 생각입니다. B동 테라스는 현재 그 넓은 공간이 단지 흡연 공간으로만 사용된다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잘 관리되지 못한 벤치와 조경은 휴식을 방해한다는 지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B동 테라스의 흡연 공간을 없애고 B동 옥상 테라스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흡연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B동 옥상 테라스에 가보시면 알겠듯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합 강의동 쪽에는 벤치와 테이블을 조성하여 학우분들이 그곳에서 간단히 무엇을 드시거나 아니면 팀플레이를 야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며 반대쪽에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흡연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금 학생회에서도 성인권위원회는 임시적으로 존재하는데요. 성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성 관련 문제들을 맡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권의식이 더욱더 함양된 경영대학을 위하여 성인권위원회를 정식 발족하여 기존에 있던 경영대의 올바르지 못한 술 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쓸 것이며 올바른 문화를 선도하는 기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성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경영과 비전 과목 시간에 학우분들께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비커밍 선보는 총학생회 선보인 라오나 이외에 타 대학의 선보과 같이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하는 이유는 저희의 뜻이 모두 같다는 뜻을 학우분들께 전달하는 의미도 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구조상 한 단과대학만의 의견은
자주 힘이 없는 경우를 보입니다. 때문에 타 단과대학과 총학생회와의 연합을 통해 저희 경영대학의 목표를 굳게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특히 이번 연도 초에 문제가 되었던 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문제는 저희 경영대학의 경우 학기 중에 진행하게 되어 굉장히 많은 학우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라오나 선봉과 뜻을 같이 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학우들의 불만을 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 A동, B동이 리모델링 되는데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것입니다. 저희 비커밍 선본의 로고를 보시면 집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학우분들이 홍익대학교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A동, B동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A동, B동의 환경 개선에 앞장과 설 것이며 학우분들이 A동, B동 혹은 다른 홍익대학교 내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헌신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비커밍 선본 페이스북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경영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1대 경영대학 학생회 장단 비커밍의 정우보 이가연 부부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